전주시 호성동에 위치한 공동묘지입니다. 이 공동묘지는 일제강점기인 1918년에 조성돼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제 다른 시대는 일대 없었어요. 이런 암만 그 선산이 다 돼도 아름답어요. 공동묘지는 전주시 소유 땅으로 면적만 2만 2천여 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최근에는 인근의 도심 개발이 진행되면서 정비 요구가 거셌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4월 이곳 공동묘지에 대한 정비를 시작했는데 같은 시기 용도가 변경된 점도 눈에 띕니다. 애초 공동묘지의 용도는 자연녹지였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4월 정비를 시작하면서 이곳의 용도를 제2종 일반 거주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시 말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놓은 건데 전주시는 일단 매각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자체도 지금 언제 하겠다 뭐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제가 알기로는 가지고 있는 건 없고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좀 요즘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하자 이런 얘기는 있었거든요. 전북환경운동연합은 공동묘지 정비는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전주시의 아파트 공급이 지나친 만큼 개발보다는 녹지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코시티에 굉장히 교통난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지의 부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원 녹지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용도 변경은 시유지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어 인근 토지주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TV로드 뉴스 유철미입니다.